안녕하세요. 스노님 발바닥입니다. 자세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바늘에 실 깨는 방법과 실 매듭 짓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이어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가장 먼저 수틀의 원단을 끼워볼게요. 수틀을 분리해서 안쪽 틀을 올리고 그 위에 도안이 중심으로 가게 원단을 올리세요. 바깥틀을 도안의 위쪽에 먼저 고정시킨 후에 남은 면을 하나씩 끼워갑니다. 마지막 면까지 완전히 끼우셨으면 원단을 조금씩 당겨서 도안이 중심에 오도록 해주세요. 원단의 올들이 수직, 수평을 이루도록 평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고정 수틀로 옮겨서 수놓을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자수에 들어가 볼까요? 고양이의 얼굴부터 수놓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무늬를 가장 먼저 시작할 거예요. 얼굴면은 코를 중심으로 외곽 라인을 잇는 방사 형태로 땀을 채워요. 무늬의 땀들도 마찬가지로 코를 향하도록 수놓을게요. 얼굴의 외곽 라인에서 시작해서 코 방향으로 한 땀을 놓습니다. 주의할 점! 바늘을 통과시켜 당길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원단이 쭈글쭈글 울게 돼요. 그러니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힘을 가해주세요. 다시 외곽에서 시작해요. 계속해서 땀들이 코 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빈 부분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수놓아주세요. 무늬와 같은 색의 귀를 수놓아줄게요. 귀의 외곽 라인을 먼저 수놓은 뒤에 속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빈 부분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이제 남은 얼굴 부분을 채울게요. 코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채운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얼굴면을 채우는 모든 땀의 중심이 코가 된다고 생각하면 코 부분은 땀들로 가득 차서 바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해질 거예요. 그래서 코 주변부로 부담을 나눠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얼굴 외곽 라인에서 시작해서 코와 연결하는 첫 기본 땀을 놓으세요. 실이 꼬이면 풀어가면서 해주세요. 두 번째는 첫 기본 땀보다 조금 짧은 땀을 놓을 거예요. 방향은 코를 향하게 하고 땀의 끝이 기본 땀 아래로 살짝 가려지도록 들어가세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고 이번에는 첫 땀과 두 번째 땀의 중간되는 위치에 넣어볼게요. 앞땀들에 살짝 가려지도록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두 번째 땀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외곽과 코를 연결하는 기본 땀과 그보다 짧은 땀들로 한 구간을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간들을 더해가면서 얼굴면을 끝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간도 보여드릴게요. 땀들의 간격을 촘촘하게 메꿔주셔야 예쁘게 완성됩니다. 외곽 라인에서 바늘을 뺄 때는 도안의 라인 바깥쪽에서 뺄 건지 안쪽에서 뺄 건지를 정하는 게 매끄러운 얼굴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늬와 맞닿는 쪽은 경계면을 외곽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수놓으세요. 중간에 실이 부족해지면 수틀을 뒤집고 자수를 마친 부분에 바늘로 포를 뜨듯이 살짝 통과시켜주세요. 지나갔던 방향으로 조금 돌아와서 한 번 더 통과시켜준 뒤 실을 잘라냅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외곽 라인에서 시작하면 돼요. 얼굴을 다 채운 후에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면 저처럼 땀을 추가해주세요. 남은 귀도 수놓아줄게요. 이제 입을 수놓아 볼 텐데 얼굴면을 채우는 바람에 도안이 가려졌어요. 하지만 코
코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코의 위치에서 대칭되는 두 점을 한 땀으로 이어주세요. 코에서 바늘을 빼서 땀의 중간에 걸어줍니다. 건땀 바로 바깥에 바늘을 넣어 고정해주세요. 바늘로 입꼬리의 위치를 살살 다듬어줍니다. 이제 코의 위치 양쪽으로 대칭되게 눈을 수놓을 거예요. 눈의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대에 실을 두 번 감아줄게요. 왼손으로 감은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로 바늘을 눈의 위치에 다시 끼웁니다. 원단의 매듭이 완전히 붙도록 해주세요. 이제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키면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바늘로 다듬다듬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고양이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꼬리를 수놔줄게요. 도안에 맞춰 한 땀을 놓고 나란한 땀들로 남은 공간을 채워주세요. 무늬의 경계면에서 시작해서 도안의 라인을 따라 한 땀 수놓아요. 라인을 따라 조금 앞에서 시작해서 이전 땀 끝으로 바늘을 넣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의 라인 끝까지 수놓아주세요. 라인 바로 옆에 또 라인을 추가해 줄 건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옆 라인의 땀과 교차되는 느낌으로 수놓아 주세요. 꼬리의 두께가 들쭉날쭉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도안을 다 채울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고양이의 몸은 응꼬를 기준으로 땀들이 방사시킬 거예요. 땀의 길이를 자유롭게 해서 성기게 수놓아 주세요. 이제 이 사이 공간을 채울 거예요. 얼굴면을 채웠을 때처럼 성기게 둔 땀 아래로 숨기듯이 새로운 땀들을 채워주세요. 도안의 외곽 라인이 벗어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꼬리 아랫부분은 꼬리의 땀 사이로 바늘을 빼서 응꼬로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주변으로 면적을 넓혀갈 건데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쪽 땀들의 실 사이로 바늘을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땀들을 연결시켜줄 거예요. 계속해서 안쪽 땀을 갈라가면서 점점 넓혀가세요. 다리 부분도 땀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도안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 면을 채워주세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는 땀을 추가해 줄게요. 이제 응꼬 부분을 수놓아요. 중심점을 기점으로 네 방향에 짧은 땀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고양이 부분 자수를 끝냈어요. 이 도안의 꽃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꽃술이 가운데에 위치한 꽃과 꽃술이 옆에서 나오는 옆모습의 꽃이에요. 먼저 꽃술이 가운데 위치한 꽃을 수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양이의 얼굴 자수할 때와 비슷한데요. 이미의 중심 위치를 정하고 그곳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땀을 추가하는 거랍니다. 중심에 부담을 덜 수 있게 앞땀 아래에 감추는 형식으로 땀들을 분산시켜주세요. 도안의 외곽 라인을 잘 따라 수놓아야 모양 좋은 꽃이 완성돼요. 이제 꽃술 장식을 해줄 텐데요. 꽃술 부분은 도안이 가려졌지만 도안 설명서의 그림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도안을 따라 하셔도 좋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술의 끝을 고양이의 눈을 수놓았던 기법으로 장식해주세요. 옆모습으로 보이는 꽃은 꽃받침 방향으로 수놓으시면 돼요. 앞땀을 감추듯이 땀을 분산시키면 더 편하게 수놓으실 수 있습니다. 꽃받침 부분은 남기고 수놓아주세요. 꽃봉오리들을 수놓아 볼게요. 가장 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짧은 땀들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줄기를 수놓아 볼게요. 라인의 끝에서 시작해서 한 땀 위치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왼손으로 실이 완전히 당겨지지 않도록 잡고 땀의 절반 위치에서 바늘을 뺍니다. 실을 완전히 당겨주세요. 다시 한 땀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땀의 절반 위치이자 이전 땀의 끝에서 바늘을 빼고 완전히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세요. 마지막엔 절반 길이의 땀을 추가해 마무리합니다. 이것처럼 짧은 줄기는 한 땀으로 표현 가능해요. 이제 잎을 수놓아 볼게요. 잎의 가장 뾰족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잎을 반으로 가르는 한 지점에서 땀을 완성해요. 이제 이 땀 양옆에서 한 땀씩 덮어갈 거예요. 먼저 왼쪽에서 시작해서 첫 땀을 덮는 땀을 놓아요.
반대쪽에서도 한땀 덮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세요. 마지막은 도안의 끝에서 양옆에 땀들을 모으는 것으로 끝냅니다. 겹쳐져야 하는 부분이 가려진 잎들은 보이는 부분까지는 겹치고 남은 잎들은 이렇게 채워주세요. 꽃받침의 작은 잎은 기준땀을 잎의 끝에서 끝으로 한 번에 잡고 양옆에서 한 땀씩만 덮어주면 완성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벌을 수놓아 볼게요. 같은 방향의 땀을 노란색과 검정색을 번갈아 가면서 수놓아서 몸통을 만들어주세요. 눈 부분은 고양이의 눈과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잡아주시고요. 날개도 나란한 땀으로 채워주세요. 도안의 끝에서 시작해서 라인을 따라 한 땀씩 수놓아주세요. 이렇게 꽃냥이의 외출 자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도안 자국을 지어볼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도안을 지어낼 텐데 그때 안 쓰는 칫솔을 준비해 주시면 아주아주 좋습니다. 수틀에서 원단을 분리하세요. 원단을 흐르는 물에 헹구면서 실과 원단 사이에 가려진 도안들을 솔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자수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실이 원단을 통과하는 부분은 지우기가 어려우니 주변부 쪽을 중심으로 지어주세요. 다 헹군 후에는 절대 비틀어 짜지 마시고 이렇게 수건 사이에 원단을 끼우고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수틀에 끼워서 원단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잘 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조시키면 따로 다림질이 필요 없어서 좋답니다. 잘 마른 자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액자로 깔끔하게 완성해 볼까요? 키트에 포함된 접착제와 펠트지, 그리고 가위와 수틀을 눌러서 고정할 수 있게 두꺼운 책을 준비해 주세요. 접착제가 책에 묻는 걸 막을 용도로 쓸 비닐도 있으면 좋겠어요. 수틀 주변으로 1에서 2cm 여유를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 잘랐으면 팔각 형태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냅니다. 접착제 입구를 뚜껑 뒷면을 이용해 뚫어줍니다. 캡의 끝도 가위를 잘라서 구멍을 내고요. 이제 수틀의 흰 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접착제를 둘러준 후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서 접착제를 살짝 건조시켜 줄게요. 점도가 살짝 되직해져야 더 붙이기가 쉬워요. 12분 정도 지났어요. 한 면씩 눌러가며 붙여주세요. 원단이 겹쳐지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수틀은 잠시 이렇게 두고 뒷면에 붙일 펠트지를 준비해주세요. 접착제를 가장자리를 따라 잘 도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조시키는 시간 없이 수틀에 바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수틀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책으로 눌러 고정합니다.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두시면 충분히 건조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고양이 자수를 완성했어요.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예쁜 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